내가 읽고 뜻을 말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읽을 때좀 틀리게 읽을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다만 목소리가 작은 게더큰 문제야. 가보겠습니다. Bear 뜻은 곰.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EA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EA는 뭐 중에 뭐가 됐어? 그렇죠. EA는 E 소리나 에 소리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가 됐죠. 그러니까 브, 에, 얼 됐죠. Bear 뜻은 곰이라고 잘 말해 주었고요. 네? 목소리 크기를 도대체 오케이. 아, 몰라요? 다른 친구도 있고 동영상 보여줄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즈 뜻은 동물원. 오는 무슨 소리네요? 우 소리 내죠. 오케이. 계속해서. 썸 뜻은 썸 북썸 뭘까요? 썸 북스 몇 권의 책들이란 뜻이 되고요. 썸 베어즈 하면 그렇죠. 몇 마리의 곰들. 썸 머니 하면 약간의 돈 됐습니까? 썸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컵. 근데 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지. 유, 우, 어 중에 어가 됐죠. 뜻은 오케이. 맹수의 새끼랍니다. 맹수의 새끼 컵. 등에 새끼. 계속해서 have 뜻은 가지다 먹다. 그렇죠. 가지다 또는 먹다. have 오케이. 계속해서 fish 뜻은 오케이. 그래서 sh는 무슨 소리네요? 쉬, 소리 내죠. 물고기란 뜻도 있고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fish 오케이. 그래서 피쉬가 이런 뜻일 때는 이름씨라고 합니다.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름씨. 어떤 동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씨고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라 그래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슬슬. 계속해서. thick 뜻은 thick 뜻은 thick coat 뭐 해서 thick coat thick coat가 뭘까요? 코트는 코트죠. 네가 겨울에 입는 거. 새 코트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새 코트. 오케이. 근데 한참 걸리잖아. TH는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스. 반드시 혀를 살짝 물고 소리 내라겠습니다.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I, E, 어 중에 E, CK는 무슨 소리네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thick가 됐죠. 두꺼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볼까? 얘는
forest. 그렇죠? forest. 뜻은 오케이. 오는 뭐 됐고 이는 뭐 중에 뭐 됐어? 두 개 애가 됐죠. 뭔가 forest죠. 숲이죠. forest. 계속해서 feet 뜻은 포츠의 복수형. 오케이. 그래서 뜻이 뭐예요? 그것의 복수형이 무슨 뜻이야? 복수하겠다는 건가? 네? 그럼 foot은 뭔데? foot 발이란 뜻이면 그러면 feet은 무슨 뜻이란 말이야? 발. 오케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foot이 feet으로 바뀐단 말이야. 네. 이 이는 무슨 소리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fat인가 이거? 아니요. 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이가 무슨 소리 냈길래 얘가 feet 되겠어? 이. 이. 얘가 feet이라며. 그러면 이 이는 이가 된다고. 이가 되겠지 당연히. 네. 오케이. 다음 live 뜻은 살다 live 계속해서 call 그렇지 call 뜻은 그렇죠 부르다죠 그러면 A, L, L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ll 되고 있죠. 계속해서 R 뜻은 R 그렇죠. 이다도 되고 있다도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비동사라는 거 있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R 계속해서 Baby 그러면 A는 뭐 됐어요? A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뭐야? Bay 그 다음 Y는 뭐 중에 뭐 됐어요? I, E 중에 E 됐죠. 그래서 BY가 무슨 소리네요? B. 그래서 baby 뜻은 아기. 아기죠. 새끼. 아기다. 새끼. baby. baby. 웰. 뜻은 잘 좋게. 오케이. 그러면 swim well 한 뭐에 swim well. 수영을 수영을 잘한다겠죠. 수영을 잘한다. 수영을 좋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well의 뜻이 잘이란 뜻도 있고 좋게란 뜻도 있는데 swim well에서는 뭐가 어울려요? 잘. 어? 오케이. W는 무슨 소리네요? 우. 이는 에.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왜에다가 을 붙였네요. well. well. 오케이. 그다음 맞든 틀리든 읽어봅니다. 뭐라고? 사람 생각해야 돼. 얘가 뭐야? Large. 그렇지. 뭐라고?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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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네요? 랄. G가 뭐 중에 뭐 됐어? 그 G. 그 G 중에서? G. G가 됐죠. Large죠. 뜻은? 크.
큰 많은 그러면 large room 뭐예요? large room. room은 알죠? 방이죠. large room 한번 보겠어요? 큰 방. 큰 방.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말을 보고 어떤 시를 합니다. 어떤 방? large room. 오케이. 그다음 어떤 시라고요? 하다시가 아니고 아까는. 쉼이 아니고 swim. swim 뜻은 수영하다. 그렇죠? 무슨 실 것 같아요? 하다시죠. swim. 오케이. 계속. this 뜻은 이것이. 이것이죠. 그러면 this is my book 한 뭐예요? this is my book. 그렇죠. 그 다음에 this bear swims well 하면 뭐예요? this bear swims well 하면 누가 뭐 한대요? 누가 this bear가 뭐 한다? swims 한대요. 어떻게? well 그럼 this bear 뭐라고? 오케이. Okay. this가 이라면 이 고문 수영 잘한다겠지. this bear swim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근데 태빈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안 될까? 아 그래요? 자 이번엔 읽고 뜻말하기입니다. 오케이. Okay. 시작. 오케이. On the bus. 따라 읽으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맨날 보면 채빈이 선생님 얘기 듣고 나면 꼭 따라 읽어라. 얘기를 해야 따라 읽어요. On the bus. 뭐라고? bus. 뭐라고? On the bus. On the bus. On the bus. 뜻은? 버스에서. 버스에서, 그 버스에서 이런 뜻이죠. 그 버스 위에서, 그 버스에서.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On the bus. On the bus. On the bus. 오케이. 계속해서. A bus. A bus. 뜻은? A bus. 뭐라고? 한국 버스.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냥 버스가 있으면 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미국 사람들은 버스 한 대 있으면 꼭 한 개 있다라는 뜻의 말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버스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A bus. 오케이.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야. A bus. 오케이. 계속해서. A rat. A rat. 그럼 A가 뭐 됐어요? A. A 됐죠. 뜻은? 하나의 들쥐. 한 마리의 들쥐. 이게 뭐였더라? A rat. 그 다음에 six hats. 오케이. 자, 트스는 츠가 됩니다. 츠. six hats. six hats. six hats. six hats. six hats. 오케이. 뜻은 그렇죠. 이렇게 요런 거 이름씨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의 이름이니까 모자란 뜻이니까 이렇게 이름씨 끝에 S를 붙이면 여러 개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복수형이라고도 하세요. 얘가 뭐였더라? Six hats. Six hats. 계속해서 Six hats. 오케이. 자, 얘는 pops야. pops. pops. 그러면 U가 뭐 중에 뭐 됐어요? 뭐 중에? U, O 중에 뭐? 어가 됐죠.
Six pups. Six pups. 뜻은? 여섯 마리의 강아지. 그렇죠. 얘가 뭐였더라? Six pups. Ten caps. 얘는 뭐라고요? Ten caps. Ten caps. 뭐라고? Ten caps. Ten caps. 뜻은? 그렇죠. 열 개의 모자들. 뜻이죠. 얘가 뭐였더라? Ten caps. Ten caps. Ten caps. 계속해서. Ten box. Ten box. 10마리의 벌레. 10 bugs.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Ten box. Ten bug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ig box. 뜻은 하나의 커다란 박스. 그렇죠. 하나의 커다란 상자, 큰 상자죠. 얘가 뭐였더라? A big box. A big box. A big box.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fun on the box. 그렇지. It is fun. It is fun on the box. 읽어. 재미있다. 버스에서. It is fun on the bus.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It is fun on the bus. 그렇지. It is 하는데 it is가 아니고 it is fun. It is fun on the bus. On the bus. It is fun on the bus. 오케이, 자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재빈. 잘 하네요. 잘 하면서 준비 좀 미리 해놓으면 안 될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